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코너 시작하기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월 소비자 물가가 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3강 M&T 준비를 하셨는데 보통 방산주들은 방산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는 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전력을 투구하는데 3강 M&T는 독특하게도 방산과 풍력시장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네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보성 파워텍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토크 이런 원자력 관련주들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권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 정권 들어서 정책 수혜주라고 연초에 계속 말했던 게 원자력 관련주와 건설주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완전히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뭐 유럽에서 세일즈가 뭐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성과가 안 나오니까 주가가 주저앉고 있고요. 건설은 뭐 현대 그 사태 이후에 뭐 6년 이제 있다가 공사를 한다고 하죠.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지금 뭐 수도권 지역의 뭐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 호가가 아니라요. 4억이 떨어졌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건설주, 건자재, 그다음 원자력 지금 거의 주가가 제자리 수준으로 돌아가서 2022년 시작한 시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오히려 태양광 풍력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하나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어떤 기점이 된 것 같고요. 하나 솔루션이 이 그 부분에 하나 케미칼이라는 화학 부분이 있는데 하나 큐셀이라는 이 나중에 시작한 태양광 부분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서 신호탄을 날렸고요. 거기에서 이제 더불어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 가스관을 이용 못하게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빨리 더 가려는 프랑스를 제외하고 전 유럽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프랑스는 원전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전 유럽이 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뭐 여기에 그 좋은 소식인 신재생에너지 쪽을 그 강화시키는 법안이 통과된다는 소식 이런 것이 다 얽혀가지고 하나솔루션의 실적이 더욱더 부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급등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이 태양광 쪽 말고도 이제 태양광과 짝꿍으로 가는 풍력 이 또 뒤에서 이제 도사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결국 태양광 풍력 쪽이 일단 2022년 이 하반기 시작하는 8월부터 원자력을 완전히 누르는 결과가 뭐 이게 나중에 또 원자력의 수주가 나오면서 어떤 반전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태양광 풍력 쪽으로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와서 수급도 전부 다 원자력에서 다 빠져나와서 원자력에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상황과 수급이 이렇게 쏠렸으니까 인정을 하고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수급이 들어와줘야 원자력 부분이 좋아질 텐데 지금은 전혀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지금 파리만 날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쪽에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뭐 신성 ENG 뭐 이런 업체들까지 다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풍력 쪽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력 쪽도 지금 꿈틀거렸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이 워낙에 막 20%를 가다 보니 워낙에 부각이 되었던 거죠. 근데 풍력도 지금 만만치 않게 10% 이내에 상승해서 강하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삼강 M&T고 CS윈드도 있고요. CS윈드가 이제 그 타워 기둥을 만들고 거기 타워에 이제 붙는 뭐 바람개비라든가 터빈은 이제 외국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터빈과 타워가 안전하게 지지되려면 이 하부 구조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삼강 M&T는 그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다들 중요합니다. 바람개비도 중요하고 기둥도 중요하겠죠. 근데 안전성을 담보하는 하부 구조물이 없다면 그것들은 그냥 해안선에 누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왜 방산 쪽이 또 얘기가 나왔느냐. 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우리나라 K방산들이 굉장히 활약을 펼치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큰 수출 계약권도 따내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하나 테크인 아니죠.
하나 지금 저기서 레드백, 호주의 레드백을 지금 뭐 육군의 주력 전차로 쓴다. 이런 부분도 부각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쪽은 얘기가 안 나왔죠. 바다 쪽은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LINX는 이제 대공포고 그 바닥에서 이제 항공을 위해서 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레드백 같은 경우 육군 전차잖아요. 네. 근데 해군 얘기는 안 나왔는데 바로 이 해군은 결국에 누가 담당하나요? LINX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가 아니라 보통 조선 회사들, 배를 만들던 회사들이 납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배 쪽은 따로 있는 거예요. 공군, 뭐 육군, 해군, 뭐 해병대 이렇게 있다면 해군이나 해병대에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 조선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었죠. 그 대부분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에서 뭐 그 전투함들이나 군함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견기업까지 넘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삼강 M&T고 비상장회사로 강남이란 게 있고요. 한진중공업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고속정을 주로 수주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 대형 군함들은 대부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양분화하고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삼강 M&T가 끼어 들어간 거죠. 이거 어떻게 끼어 들어갔느냐. 삼강 M&T는 분명히 풍력이라든가 해상풍력 관련주로 알고 있고 풍력 관련주로 움직인다고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군함을 한다고? 왜냐하면 STX 조선해양이라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한때 신화로 이끌어졌죠. 우리나라 네. 주식시장에서 STX의 신화하면 거의 뭐 교과서에 실릴 뻔도 했었습니다. 근데 STX의 신화가 무너진 뒤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었죠. 2019년에 STX 조선해양의 방산 부문을 이 삼강 M&T가 인수를 합니다. 작년에 올해 초에 이제 해군이 발주한 게 3,500톤급, 3,000톤급 이상인 대형인데 최신형 호위함 울산급 배치 3이 한 척을 3,353억 원 규모의 수주를 한 게 삼강 M&T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2026년에 해군의 인도 예정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름이 울산급 배치 3입니다. 이게 길이가 129m짜리고 폭은 15m, 속력은 30노트까지 나오고 최신형 호위함이에요. 네. 이 해군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호위함은 노후됐어요. 그래서 지금 노후된 호위함과 초계함, 전쟁 초기에 나가는 거 대체하는 것이고요. 항공모함 선단을 호위하거나 경비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 분할하던 시장에 여기서 중견기업에 맡겼을까? 2017년 12월 달에 산업부 장관이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아까 말한 그 다섯 개 업체 있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강남, 삼강 M&T 딱 다섯 개입니다. 산업부 장관이 허가를 내줘야 돼요. 네. 산업부 장관이 허가를 내줘야 되고 6개월 동안 실사를 벌여가지고 통과가 돼야지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2017년 12월 달에 함정 분야에 한해서 방위산업체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한 게 일단 해경이에요. 해군이 아니라. 해경의 1,500톤급. 올해 초에 해군에서 발주한 3,500톤급보다는 훨씬 더 낮죠. 3분의 1 크기입니다. 1,500톤급 경비한 한 척을 61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때 삼강 M&T에 이 산업부에서 허가받은 등급이 9등급에서 10등급. 이거는 가장 낮은 게 10등급입니다. 9등급에서 10등급 수준의 이 함을 만들 수 있는 이 거기를 따낸 거예요. 그래서 수주 모델에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해경에서 받은 거고, 근데 2019년에 STX 조선해양의 방산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의 방산 부문을 인수하면서 여기서 급을 올린 거죠. 체급을 올린 겁니다. 아, 등급이 정해져 있었군요. 예, 90등급이기 때문에 해경의 1,500톤급 경비함 요 정도까지밖에 수주를 못했던 거예요. 네. 근데 2019년에 STX 조선해양 방산 부분을 인수해서 거기에 있던 설계 도면과 기술력, 인력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냐? 고속정부터 아까 한진중공업이 독점적으로 수주한다는 고속정, 상륙함, 전투함까지 수주를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급이 4단계에서 5단계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 해군이 발주한 3,500톤급 최신형 호위함 울산급 배치 3를 따낸 것이 2019년에 STX 조선해양의 방산 부분을 인수한 게 결정적인 상황 변화였고요. 네.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4개, 5개를 했습니다. 울산급 배치 3, 그리고 광개토 3, 배치 2, 장보고 3, 배치 2 후속함 이렇게 다섯 개를 발주했는데 이 중에 하나 울산급 배치 3를 삼강 M&T가 따갔고요. 광개토 3랑 배치 2는 현대중공업, 장보고 3랑 배치 2 후속함은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작년에 방위산업 사업청에서 다섯 개의
전투함을 발주를 했는데 4개는 역시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다 가져갔고요. 대형 기업이. 딱 하나를 중견기업이 가져갔습니다. 그게 네. 바로 삼강 M&T예요. 그래서 중견기업에게 맡겼기 때문에 무슨 뭐 해군이 너무 이거 저가 수주를 해가지고 나중에 전투를 하는데 뭐 러시아 중국 그 전투기처럼 발의가 안 되고 뭐 자기네께 자폭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삼강 M&T가 STX 조선해양의 방산 부분을 인수해서 그동안 업력을 축적한 다음에 최초로 들어갔다는 의미, 요거는 굉장히 그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양분되어 있던 국내 대형 특수선 군함시장이죠. 여기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중견기업의 어떤 도전, 그게 삼강 M&T의 어떤 첫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풍력 하부 구조물, 여기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더욱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여기에도 선구자입니다. 지금 중견기업으로서 방산시장의 저 군함 부분도 선구자적으로 뚫고 들어갔잖아요. 풍력 하부 구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최근에 SK 에코플랜트가 등장했는데 SK 에코플랜트가 상장 예정이었어요. 원래 올리브영도 있었고요. 마켓컬리도 있었고 쓱닷컴도 있었고 네. SK 에코플랜트도 막 이런 게 다 상장 예정이었어요. 지금 상반기나 하반기에 지금 다 미루어졌죠.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SK 에코플랜트가 SK 건설입니다. 이름을 에코플랜트로 바꿨죠. 요즘에 ESG 경영, ESG 경영에서 에코자를 넣었어요. 근데 SK 에코플랜트가 작년 11월에 삼강 M&T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는데 3,426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31.83%예요. 그러니까 SK 에코플랜트가 그동안 인수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환경 폐기물 기업들을 엄청 인수하고요. 이런 해상풍력 관련 기술을 가진 삼강 M&T 이런 거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폐기물 관련 업체, 무슨 해상풍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로 ESG 경영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을 다 싹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1,169억 원,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죠. 이것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이 36.7%예요. 그럼 SK 에코플랜트는 이걸 왜 인수했냐, 삼강 M&T를 왜 인수했을까? 삼강 M&T의 해상풍력 시장, 이 네. 기술을 지금 노렸던 거예요.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하려고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그러면은 삼강 M&T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어떤 기술이 있길래 SK 에코플랜트에 타겟이 되었을까? 두께 20mm 이상 두꺼운 철판으로 만드는 산업용 파이프입니다. 후육광관, 두꺼울 후짜기 때문에 두꺼운 거죠. 20mm 이상. 이 강관을 주력으로 생산하던 업체예요. 예. 2011년도에 이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2017년에 해경에서 경비정, 처음에 방산 부분에 최초로 진출했을 때 중견기업이 그 6년 전에 후육광관 쪽으로 먼저 진출을 한 거죠. 2011년에 제주도에 해상풍력 실증 자켓이 아까 말한 그 하부 구조물의 한 가지 종류고요. 자켓이 해안에서 가장 가깝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뭐 트라이포트도 있고 여러 형태도 있고 해상풍력으로 가면 아예 부유를 해버리는 거죠. 띄워버리는 거고요. 네. 땅에 닿는 경우에는 재킷이나 트라이포트를 설치해서 땅에 박게 됩니다. 그래서 자켓을 이제 해상풍력 실증 단지에 자켓을 공급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해상 기상탑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화되기 시작한 거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이 지금 해상풍력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에 대만 시장을 시작으로 해외 해상풍력 시장을 본격적으로 뚫기 시작하고 2019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서 이 삼강 M&T의 이름을 알리면서 수주를 이끌었던 중요한 기점이 됐던 것이죠.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발전 기업 덴마크의 오스테드입니다. 이게 1위 기업입니다. 여기서 대규모 해상 구조물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삼강 M&T라는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 최초였습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수출한 게 최초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덴마크 오스테드와 계약을 하는 것을 보고 유럽에서 다 삼강 M&T의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네. 덴마크 기업 블라터, 벨기에 해상풍력 기업 JDN 이 계약이 연달아 나온 것이 2019년 덴마크 오스테드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후속으로 쏟아지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활용 정점을 찍은 게 2021년에 대만의 해상풍력 건설업체 CDWE와 계약을 했는데 이게 대만의 하이롱 해상풍력단지 하부구조물 공급권입니다. 지금 규모가 5,700억짜리인데 단일 계약인데 단일 계약 기준 최대 역사상 최대 금액을 지금 갱신했습니다.
우리 지금 LNG 쪽에서도 보면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지주 이런 거 해상풍력, 세아제강지주나 해상풍력이고 세아제강이 이제 LNG인데 LNG 쪽에서도 보면은 카타르 LNG 그 발전 그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게 크잖아요. 카타르에서 이제 뭐 100척 규모의 슬롯을 이미 우리나라 조선소에 작년에 예약을 해놨다가 이제 빈 방을 하나씩 예약했던 방을 하나씩 계약을 하고 있다. 사람을 들여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대한 프로젝트가 중요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의 하이룽 해상풍력단지 하부구조물 요거를 수주한 게 하이룽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가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에요. LNG의 카타르 LNG 프로젝트가 있다면 해상풍력에는 대만 하이룽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CDWE라는 아까 대만 해상풍력 건설 업체랑 그리고 캐나다의 노스랜드 파워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유산 에너지까지 참여한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이게 2024년 12월까지 총 52개를 삼강 M&T가 납품하기로 되어 있고요. 해상풍력 그 단지에 해상풍력 타워 그리고 터빈을 받쳐주는 하부 구조물을 말하는 거고요. 네. 10만 톤 규모고 이게 지금 하이룽 프로젝트를 보면은 하이룽 프로젝트 우리나라 서해가 아니라 대만의 서해안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50km 떨어진 것이면은 수심이 55m 이상입니다. 거기는 아까 뭐 재킷이나 트라이포트 같은 걸 땅에 받을 수가 없어요. 발이 땅에 닿지가 않으니까요. 거기는 이제 부유식이에요. 부유식 해상풍력을 조성을 할 건데 단지의 전력 생산량이 연간 1기가와트에 달하고 하이룽 프로젝트가 대만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2024년 12월까지 52개를 납품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오스테드사로부터 2019년 오스테드사로부터 지금 이 계약이 터지고 나서 연달아 계약이 나온 것을 대만 이 거대한 하이룽 프로젝트에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태양광 쪽 이제 굉장히 그 순환매가 빠르게 돌았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는 이제 풍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에 여러분들이 그 관심이 있으신 분도 네. 일단은 시장의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옮겨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삼강 M&T 방산과 이 해상 구조물 풍력 쪽에 괄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